자, 이제 우리 기아 선택자들. 자, 이제 9월 모의평가 잘 보셨습니까? 네, 잘 봤죠? 아, 자, 우리 이제 기아 선택이니까, 8개 좀 다 맞추셔야 돼. 다 맞춰야 돼. 기아가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옛날 같진 않아. 알았어. 옛날에 이제 뭐라 그러는지 알아? 기아에 대해서. 공부해도 틀리고 공부 안 해도 틀리는 게 기아야 막 그랬어. 기아와 벡터라는 시절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정말 그렇지 않아. 우리 이제 뭐 특별하고 대단하고 희한한 거 나오지도 않고 기출 문제 위주로 잘 보면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그거에 맞춰서 문제 기출 싹 다 분석하시면 정말 다 맞출 수 있다. 정말 맞출 수 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한번 잘 하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 일단 여기서는 30번 좀 풀게요. 30번 풀고 또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10월 달에 올해 기출 총정리라고 해가지고 올해 나왔던 평가원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에서 중요한 거 다 뽑아가지고 또 한번 싹 다 정리해 줄 거거든. 거기서 제가 다 정리하고 또 당연히 교환 다 PDF 파일로 다 드릴 테니까 거기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 30번 하나 좀 풀게. 알겠죠? 자, 이쪽 보세요. 자, 보면 좌표평면 위에 두 점 마이너스 2,2랑 2,2가 있다 그랬어. 그쵸? 아,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2,2가 있대. 그쵸? 얘가 A 얘가 B 그 다음 어이구 이거 뭐야 AX 벡터의 크기 빼기 2 곱하기 BX 벡터의 크기 빼기 2가 0이래. 그리고 OX 벡터가 2보다 크거나 같대.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 얘기할까? 여기까지. 이거 되셨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인가요? 이런 얘기 맞아요? 곱한 건데 이게 0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죠.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데 얘가 0이라는 건 뭐야? AX의 크기가 2잖아. 그치? 그럼 A라는 점은 뭔데? 마이너스 2,2니까 마이너스 2,2라는 점이고 그치? 그리고 X는 동점, 움직이는 점이야. 크기가 2래. 자, A라는 점에서부터 크기가 2인 점들의 집합이니까 뭐니? 1, 그렇지. 1. 이거 보여야죠. 안 보이면 안 되죠. 반지름이 2짜리 1. 얘도 뭐야? 반지름이 2짜리 1. 그치? 2,2. 그럼 여기도 2,2 찍으면 여기 찍고. 맞아? 그럼 어떻게 나와? 그래. 그래 이렇게 1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원이 나오죠. 맞습니까? 이렇게. 일단은 살짝 그려놓게. 이제 되는 것만 하려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 OX. OX 벡터의 크기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X는 이제 이 위에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위에 것만 보고 나면 여기를 돌고 여기를 도는 게 X인데. 근데 OX니까 여기 5죠. 여기서부터 크기가 몇 짜리? 2짜리. 근데 그거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있냐면. 요 길이가 2죠. 요 길이도 2입니다. 그치? 그럼 요렇게 따져보면 요거보다는 더 멀리 있어야 되니까 아하 뭐라고 말하면 될까? 그래 요렇게 말하면 되지. 아 여기까지 이쪽도 크기가 요요요요요요 되면 안 돼요. 이보다 작잖아. 그러면 아하 여기까지 괜찮아? X는 일단 요 뻘건 거에서만 삥글삥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까지 끄덕끄덕? 오케이 좋았어. 자 그 다음 가. 자 U 벡터 단위 벡터죠. 1,0 이거에 대해서 여기 봐 여기 있을까? OP 벡터의 dot U 벡터 내적 그 다음에 OQ 벡터 dot U 벡터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게 뭔 소리냐? 자, 먼저 U 벡터, 단위 벡터. 1,0이니까 요거죠. 요거. 요렇게. 요렇게 생긴 벡터. 요 벡터와 내적을 구했을 때, 내적을 구했을 때 그럼 OP, P는 몰라. P는 어디 있어? 뭐 2위를 움직이는 애라면 다 2위를. 그렇죠? Q. OQ. Q도 여기를 움직이는 애야. 그거랑 내적을 구해서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대. 둘이 곱했으니까 얘들아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부호가 둘 다 뿔뿔이 나오던지 아니면 둘 다 그렇지 마마가 나와야 돼. 이 설명 이해가? 둘 다 뿔뿔 또는 마마가 나와야 돼. 됐죠? 둘이 곱한 거니까. 그러면 내적이 뿔뿔이라는 건 선생님 보세요. 여기 일단 이렇게 생긴 단위 벡터니까 만약에 P나 Q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내적이 나가잖아. 그럼 뭐가 나와?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90도보다 벌어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근데 둘 다
마마가 되던 뿔뿔이 되란 얘기니까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이니? P라는 점과 Q라는 점은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Q도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사운드, 얘는 플러스니까 뿔 마니까 음수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 아,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Q는 그렇지, 여기 어딘가 있어야지. 일로 가면 안 돼. 아, P랑 Q는 하여튼 같은 쪽, 요쪽 또는 요쪽에 같이 있어야 돼. 이 설명이야. 해석돼요? 어, 좋아. 그 다음, PQ의 크기는, 아이고, 재밌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또 뭐래? PQ 벡터의 크기는 2대. 아, 그럼 이제 또 이런 얘기네. 아이고, 재밌네. 만약에 여기 P가 있어. 그럼 Q는? 그렇지, 크기 2니까 여기 있겠죠. 또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요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어, 크기가 2짜리. 아, P나 Q가 하나 결정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거리가 2인 걸로 가서 딱딱 찝히겠네. 이거 또는 이걸로. 됐습니까? 어,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되시죠? 어, 네. 그래 놓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 자, OI 벡터는 OP 벡터 더하기 OQ 벡터래. 이걸 만족시키는 점 Y의 집합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세요. 아이고, 됐다. 자, 그럼 이제 해볼게. 자, 이런 얘기 맞아? 자, OP 더하기 OQ가 OY래. 자, 합 벡터네요. 합. 그것도 시점이 다 똑같아요. 합하면 뭐야? 무조건 평행사 변형. 그림이야, 그림. 그치? 그럼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네. 만약에 여기 P가 잡혔어. 여기 Q가 잡혔어. 그치? 어. 그러면 OP 더하기 OQ는 이렇게 되니까 OY면 요렇게네. 이렇게. 맞아? 어. 그럼 이렇게 말해도 될까? 아, 이게 잘 봐. 이거, 그리고 이 둘의 길이는 2야, 무조건. 그쵸? 그럼 여기 중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게 OY죠. 맞습니까? 어. 그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나가면 너무 빡셀 것 같고, 이렇게 하자. 요걸 2로 나눠볼게. 그리고 곱하기 2를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요 OI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요건 OP와 OQ의 중점이라고 해석해도 되죠. 중점. 괜찮아? 어. 그럼 중점이라고 하고, 얘를 OM벡터라고 한번 해볼게. 아, 헷갈리나? OM벡터. 중점. 이걸 이제 M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것의 몇 배? 어, 두 배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야. 두 배. 오케이? 응. 자, 그러면 끝. 잘 봐. 야, 이 끝에 이 P를 잡아볼게. 그러면 슉 가서 여기에 뭐가 돼? Q가 되고 그것의 중점이 뭐가 돼? M이 돼요. M. 중점. 맞습니까? 근데 이게 2야. 2. 근데 얘가 반지름 2짜리 원이었으니까 요렇게 가져가면 요게 무슨 삼각형이 돼, 얘들아? 정삼각형이 돼, 정삼각형. 그러면 잡아봐. 자, 그림 잘 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게 정삼각형. 그럼 또 이쪽 끝으로 가면 요렇게죠? 오케이. 그리고 얘도 요렇게 가면 요게 무슨 삼각형이 돼? 정삼각형이 돼. 그치? 자, 집중. 끝났어. 요걸 요렇게 중점. 여기가 M이잖아. 그럼 여기가 만약에 끝에 가서 P나 Q가 되면 이쪽이 Q나 P가 된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여기가 M이 된단 말이죠. 그럼 시작이 여기네. 그치? 여기야, 여기가. 요곳에 두 배야, 두 배 분명히. 어. 그리고 얘가 이제 옆으로 어떻게 돼? 이동해져. 또또또또또또 이동해. 그럼 얘도 어떻게? 얘도 또또또또또 이동할 거 아니야. 어, 그러네. 얘가 또또또또또 이렇게 막 이동을 해. 어떻게 이렇게. 뚜루루루루루루 이동을 해. 막 같이 빨간 걸로 할게. 그냥 뚜루루루루루 이동을 하다가 어디까지 하게?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얘도 똑같이 요 끝까지니까 요렇게 놓으면 여기가 만약에 P나 Q가 잡히면 여기 P나 Q가 잡히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아이고 여기 좀 잘못 돌렸다. 요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빨간 거 요거네요. 요거. 됐습니까? 요거 길이에 몇 배? 두 배. 두 배라는 거 잊으면 안 돼. 이해갔지? 두 배. 여기서 원래는 이제 합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뻗어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예요?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30도. 여기도 몇 도? 30도. 여기 몇 도? 90도. 그러네. 그리고 자자자. 요 안쪽으로 돌고 있어. 요건 길이가 뭘까? 30도 재면 여기 완전 반지름 2니까 21 루트 3이네. 그럼 어머나 시상해 루트 3. 됐어. 끝. 잘 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야. 그럼 지름은 2루트 3이야. 2루트 3 파이가 뭐야? 그래, 이 원의 지름이죠. 아, 원의 호의, 원의 둘레의 길이죠. 근데 거기서 얼마만큼 드러내면 돼? 요만큼만 할 거니까 이만큼을 드러내. 이만큼이면 돼. 90도, 30도, 150도를 드러내면 돼. 150도. 150도를 드러내니까 곱하기 360분의 150을 여기서 빼면 몇이 나오죠? 210이 나오네요. 이거죠. 맞습니까? 요것이 바로 뭐야? 요 둘레의 길이지. 맞아? 근데 그거에 몇 배를 해줘야 돼? 두 배를 해줘야지. 왜? 이렇게. 근데 또 그거에 몇 배를 해야 돼? 이쪽에서 똑같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몇 배? 또두 배를 해줘야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끝. 끝, 끝, 끝. 이해 가셨죠? 그럼 요거 뭐냐면, 이거 뭐냐? 3, 7은 21, 10이니까 이 계산하면 얘는 뭐가 돼? 3, 12, 12분의 7 되죠? 그럼 이렇게 됐고, 2, 4 되니까 3분의 되고, 2, 2, 4 하면 3분의, 3분의 4, 3 되고, 7이니까 7이 14, 루트 3, 파이 이거네. 맞죠? 계산하면. 그런데 나보고 뭘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루트 3, 파이는 그대로 있고, 요거 3분의 14니까 둘이 더하면 답은 뭐야? 1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기하 선택자들은 미적분 선택 안 하셨으니까 기하 8개 다 맞추셔야 돼요. 알았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열심히 하셔야 돼. 알겠어? 기하가 아무리 뭐 쉬워졌다라고 해도 내용 자체가 쉽진 않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오케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